엄마, 나 방송 중인데. 엄마 지금 밥 먹는 중인데. 그렇지, 나도 밥 먹으려고 하거든. 근데 이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이제 엄마를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무슨 이상한 거 먹는 거야?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고. 나도 네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했어. 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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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보세요? 그 혹시 내기 하나 하실래요? 내기요? 게덴푸드 해가지고 제가 게덴푸드요? 지면은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30만 원? 대신 제가 이기면 저랑 벌칙 하나만 같이 하시죠. 벌칙이 뭐죠? 30만 원 드리는데 이제 그 정도의 값어치 하는 벌칙이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기 채팅창에 유력하게 한 후보가 떠오르는데 그건가요? 에이 아니죠? 30만 원? 아니 어쨌든 이기면 되는 거 아니요? 그렇죠. 그리고 지시면은 한 명 물기실 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미친이 보는데 물기실을 해요. 오케이 일단 알았습니다. 아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기면은 뭐 다른 말 없이 30만 원? 그렇죠. 어, 오케이 오케이 고! 5판 3선 5판 3선 가! 어, 아이씨! 이제 진정한 역전승 갑니다. 안 돼! 시모씨. 어, 프리나. 형이랑 게덴푸드 내기 하나 할래? 내가 이기면 너한테 식당 하나 초대해 줄 거고, 네가 만약에 이기면은 너도 콜라보 왁스 진행할 수 있게 형이 제안 넣어 줄게. 현금도 한 30만 원 줄게. 어, 이러면 뺄 이유가 없는데. 어. 또 빠빠빠빠빠다. 다단다. 오케이. 그러면 하자. 오케이. 근데 일요일에 음식 먹으러 오면 되는 거니까. 셰프가 근데 너도 아는 사람이야. 그 자결식당에서 보자. 네? 한 평생이 지난 후. 아,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야. 나만 되는 거 아니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토마스 기차 마냥 가고 이쁘 음식 동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나는 어쩌자고 2,000원 가져와가지고 저걸 먹을러. 2021년 1월 31일 아구 열사께서 매국노 3명을 3단 도시락으로 처단한 역사적인 날이군요. 내가 매국노야. 아, 우리 매국노래. 왜? 도시락 폭탄 맞아 죽을 거라고 싶다. 그러면 쟤는 응. 열사야? 도시락 폭탄을 만들고 있으니까? 열사라지. 씻고 먹어. 나 씻고 먹어. 나 차이가 있는 음식인가? 손 씻어. 내 손이 설령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게 없는 거 아니야?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손을 차라리 안 씻는 게 화학적 작용으로 어떻게 음식이 좀 더 맛있을 것 같아. 프린이는? 안 먹으려고 겨울잠 자고 있어 지금. 일어나야지. 몸이 왔는데. 재워놓고 눈 뜨자마자 먹이자. 여기 물이 다 타올려봐. 너무 우울해 보이잖아. 왜 이렇게 비싸기냐고. 그러면 도탈장에 끌려가는 소가 웃으면서 가진 않잖아. 한국스 오늘 뭐 준비했어요? 도시락이니까 김밥. 김밥 산지 한 4년 넘었어 최소. 왜 나 버려? 너 필요 없어. 너 완성되면 바로 또 자. 겨울잠 자러 가. 나 또 저번처럼 밥만 먹고 가? 어. 아니, 나 차라리 여기 있다가 밥 먹을 때 가면 안 돼? 밥 먹을 때 가잖아? 너 누워 있을 때 입에 먹일 거. 아니 다른 의미로 갈 수 있어. 오빠 자꾸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지옥이니 천국이니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왜 자꾸 어디 간다느니 보험금이니 그런 얘기를 해? 천국을 가도 보험금을 따끈따끈 베이커리에서 넌 빵 먹고 천국 갔어. 어? 죽은 거잖아. 여러분 맛있어서 천국 갔어. 맛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렇지. 거기 주인공이 뭐야? 이 태양의 손으로 빵을 그래. 만든 애거든. 이게 뭐야? 가수고의 손이거든. 뭐라고? 아니 아니 그녀를 자극하지 마. 나 오늘 준비한 거 많아. 나 김밥 사는데 8만 원 쓰고 왔어. 제르빈 제가 다시 드릴게요. 야 주지 마. 왜? 어차피 너 죽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너 말을 잘못했어. 제 보험금에서 가져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아, 나 근데 진짜 불안치고 아구이부 요리 먹으면서 다음날 장이 멀쩡한 없었어. 처음에 카레 먹은 다음날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어. 나왔으니까 방송을 했겠지. 엄살 좀 부리지 마 나약한 놈아. 난 크레이프 먹은 다음날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어. 엄살 좀 부리지 마. 원정상은 아무 말도 없었는데 너만 그래. 네가 나약해서 그래. 왜 아무 말도 없었는지 알아? 죽었을걸? 아니야.
야 이거 원래 이렇게 조명이 우울하게 나와? 지금 우울해 보이는 게 아니라 다들 우울해서 그래. 나는 오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나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 이틀에 한 번씩 자고 있거든. 두세 시간씩 그것도? 아마 오늘로 마지막일 것 같아. 오늘 푹 자시겠네. 푹 자겠네. 형 그러면 잠 안 올 때마다 입고 요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면제요? 저 바다 복용 이런 거죠 수면제. 아우 입고 요리 실드 실 두 분류가 있어. 야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그런 말 좀 그렇지 않냐? 그 영화 장르 중에 코즈미코러라는 장르가 있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심에 대한 장르를 이제 코즈미코러라고 하거든. 코즈미코러의 대표적인 게 카툴루라고 분노 괴물이야. 그런 괴물도 신봉자들이 있고 신양가도 있어. 똑같은 거야. 어떤 코즈미코러가 너무 심각해지면은 공포심에 신앙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게 이런 장르를 말하는 거야. 너무 무서우면 신앙심이 생겨. 자기한테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2번 파. 제가 제 빵에 봐서 아는데 저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개구라파. 나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저 아구이뽀한테 너무 좀 심하게 뭐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아구이뽀가 가져온 재료로 크레이프 만들기를 쳐봤어. 단 한 게시글도 아구이뽀랑 똑같은 음식을 찾아볼 수 없어. 그거 같다. 프랑켄슈타인 만든 사람 같다. 약간. 내 요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요리 프랑켄슈타인 같아. 네 요리 프랑켄. 나는 살면서 카레한테 욕한 게 처음이었어. 넌 내 요리한테 다 욕하잖아. 네가 나쁜 말해서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맛이 없으니까 내가 욕했지. 사람을 잘 못 자라듯이. 나쁜 양파 착한 양파도 나쁜 말했던 양파가 제일 잘 자랐어. 양파한테 어. 뭐라고 욕했는지 잘 자랐어. 넌 커서 아구이뽀이 요리가 될 거야. 어? 그러면 잘하는 의미가 없잖아. 처음에 패드립을 치지 그랬어 양파한테. 아, 양파한테 심각하게 패드립을 치지. 너희 아구이뽀이 요리 싫다고. 여기서 뭐 재료들 얘기 좀 한번 해줘봐요.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걸 팔던데? 어 뭐야 좋네. 그치? 이걸로만 할 거 아니잖아 근데. 잠깐만 이거 얼만데? 야 8만원 나왔다며 메뉴가. 그러면 나머지 6만원은? 잘하는 사람 이거 줄 거야.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 이거 줄 거야. 8만원 이상 돼서 그러니까. 같은데 제일 못하는 사람 이거 줄 거야. 이걸로 먹어. 그 내일 송수 아주머니 오면 다 벌어달라 할 거야. 아 벌지 마. 더 비싼 거야. 이거 얼마야 하나? 뭔데? 13,900원. 진짜 뒤질래? 아니 9만원 해서 여기 반 추가했잖아. 다행이다. 그래도 재료의 반이 여기 있었다는 게 너무 이제 마음이 스포이네. 재료가 굉장히 정상적인데? 걱정하지 마. 오늘 다 생각이 있어. 하지 마. 와. 하지 마. 그 생각 하지 마. 나 그러면은 오늘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전에 전남친한테 싸준 적 있거든요? 왜 헤어졌지? 아니 근데 누가 그러면 그걸로 자결식당 해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옷도 그래 좀 여친룩처럼 입고 왔어. 저희 자결식당에서 혼술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혼술을 두시면은 제가 한 번씩 떠먹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냐고. 그래서 아 해드릴 거라고요. 와 씨. 야 오늘 한마디 얻어야겠다 그냥. 와 씨. 어디다 전화 오는 거야. 엄마 나 방송 중인데. 엄마 지금 밥 먹는 중인데. 그렇지 나도 밥 먹으려고 하거든. 근데 이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이제 엄마를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무슨 이상한 거 먹는 거야.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고. 나도 네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했어. 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 또 이상한 게시를 엄마한테 넘겨주렴. 엄마 가져가? 대신 먹어줄게. 이거 합법회를 이제는 엄마가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회륜이니 젊은 네가 살아야지. 아 진짜 무섭네. 이거 듣다 보니까 이거 다 먹어요. 아니 엄마 내가 먹을게. 엄마 밥 맛있게 먹어. 어 알겠어. 아, 엄마 좀 친해? 이거 김 있는 거 아니에요? 없을까봐 샀어요. 김 이름이 곱창 났는데 벌써? 향기는 바를 줄은 알죠. 김은 왜 발라요? 그래 뭐 없으면 되잖아. 너 쿠키 이름이라도 발라봐. 나는 안 먹을 거야. 현미밥이네. 식초랑. 야 저거 빼라. 저게 관건이다. 안돼 형 후수 주면 지금 형님 추가해요. 김밥은 식초가 아니라 참기름이랑 소금으로 밥에 간을 해야지. 셰프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치. 그럼 그냥 소금만. 너 이 너 후수 주지 마. 아니야. 지금 소금만 넣겠다고 했잖아. 셰프님께서. 좋은 지적이었어요. 진짜 사랑합니다. 이따가는 안 들릴 예정이야. 오늘 3단 도시락 건강에 좋은 탄단지 세트 컨셉이에요.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계란김밥 만들어서 지방이랑 단백질 채울 거거든요. 근데 김밥 발은? 어? 내가 잘 말아볼게. 와.
보낼 것을 선수합니다. 좀 더 치셔도 되지 않을까요? 어? 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빗밥 선을 왜 있는 걸까요? 햄에 왜 있는 걸까요? 잘랐어. 어. 원래 이런다 이거. 원래 찰기 있는 밥으로 해야 된다고.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는 말로. 미안해. 好きでどれだけ強いを避けても